낯선 행동이라는 말은 문제 행동이에요. 그런데 거기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그 노란색 표지 그게 수업 이야기가 아니고 생활 교육 이야기거든요. 근데 보니까 애들은 나름대로 사연들이 다 있더라고요. 애들이 낯선 그런 문제 행동을 일으킬 때 나름대로 사연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문제 행동이라는 건좀 아이들 입장에서 억울하겠다.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바꿨어요? 낯설다. 솔직히 또, 선생님 교직에 있으시면서 어떤 한 아이가 나를 의식적으로 괴롭힌다는 느낌을 현재 진행형으로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세요. 1년 지났어. 그랬을 때, 우리를, 교사를 의식적으로 괴롭히려는 아이가 있었을까요? 나는 그런 애가 있었다. 손안 대시네.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그래. 낯선 행동이라는 표현이 옳다. 왜?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 괴롭혀.